쭈가 올라탈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겠죠. 너무 액션을 자주 줘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만나무로 아이 걸렸. 야 안돼. 네 오늘은요 쭈를 한번 때려볼 건데요. 아 근데 제가 한 종류도 아니고 두 종류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갖고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요. 예, 그래도 또 안 하고 지나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섭하시겠죠. 암튼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도 안 하실라나? 자,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라서 아이, 또 채비만 왕창 잃어버리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애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감아갖고 텐션을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아주 미세한 감각까지 느껴야지 돼요. 살짝 들었다가 아이 바람 불잖아 이씨. 살짝 들어 올렸다가 젖은 손수건이 걸려있는 느낌이 나면 재빠르게 챔질을 해주면 되겠죠. 살짝 애기가 살아있는 새우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올라타라 올라타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아이씨 뭐래. 네, 쭈낙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주 침착하고 평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기다려야지 됩니다. 쭈가 올라탈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겠죠. 너무 액션을 자주 줘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만나 모르겠네. 아이 걸렸. 야 안돼. 만나 모르겠네. 아이씨, 그래, 진짜 걸렸다. 아이씨. 아, 지금 낚시 시작한 지 10분 만에 채비 1,000원어치 꿀꺽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쭈낙은 바닥을 긁는 낚시라서 예, 채비 한 10,000원어치 날릴 각오로 하셔야지 됩니다. 아, 근데 제 성질머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암튼 두 번째 채비를 달아갖고 또다시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노의 빨강눈 왕눈이를 달아갖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낌이 아주 좋죠? 아, 제발. 딱 한 마리만 올라와라, 씨. 어이, 저기. 숭어인가? 와, 저 숭어. 아이, 야, 숭어 뛴다. 아이씨, 또 걸렸는데요? 아, 미쳐버리겠네, 씨. 아, 이래갖고, 쭈꾸미 낚시, 아유, 하기가 싫어요. 아이, 젠장, 씨.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잡히면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승질 버릴 것 같아요. 야, 이 쭈꾸미 대갈빵에 떨어져라, 씨. 빠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올라타라 달달달달달달 슥. 어이 뭐야 걸렸나? 잡혔나? 에이 아니다. 달달달달달달 여러분 마지막 애기까지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새로 산 애기까지 시원하게 날려먹고 미련 없이 접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쭈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도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나 여기 왜 온 거니? 아침부터. 아, 짜증나, 씨.